막 캐치볼 많이 시켜놓으니까 송구가 다 빠르게 정확성도 좋아. 중계 플레이 하는 것도 잘해. 처음으로 외야풍 거예요? 외야풍은 이게 인필드거든. 시합 전에 하는 봉구라고 해서 강루 송구하는 연습인데 앞에 딱 정확히 주는 게 쉽지 않거든. 제가 지금 내가 볼 때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3번, 3번. 애들 던지고. 저런 애들이 내년에 오면 더 잘하고. 확실히 좀 다른가요? 다르죠. 제가 조용히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움직임이라든지 앞에 중계진한테 주는 것도 정확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캐시볼 잘 돼 있는데 뭐 더 이상. 보면 빠르게 잡아서 빠르게 주잖아. 저런 게 쉽지 않거든. 프로팀에서도 저렇게 정확하게 잘 안 못해. 저런 것 때문에 프로팀들도 옛날에 많이 혼나고 했었거든. 이런 게 진짜 실전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 연습이 제일 많이 되는 거지. 진짜 많이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카메라 와도 하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다 정확하게 하네. 다 가슴에 던지잖아. 이게 중계 쓰는 것도 이야기해서 네. 우리가 일자로 쓰라 하잖아. 네. 일자로 쓰면 공이 정확하게 오는 게 아니야. 네. 어차피 던지면 약간 휘어 오잖아. 네. 그럼 오른쪽에 던지면 약간 일자에서 약간 이게 왼쪽으로 두 발 정도 와 있어야 돼. 왼쪽으로. 네. 자꾸 바로 던지지. 이렇게 있으면 또 계속 던지는 거야. 또 이제 대각선으로. 디테일 조그만 거지만 나중에는 크다니까. 제인아, 일자보다는 조금 우측으로 두 발만. 캐치들도 니네가 잘 해줘야 돼. 일자보다는 조금 오른쪽으로 두 발만 좀 더. 중계줄 때는 더 짧게 빨리 줘야 돼. 네. 홈 던질 때야 힘을 모아서 멀리 던지니까 괜찮은데. 네. 중계주는 거. 노반 잡을 때는 그냥 짧게 줘야 돼. 저렇게 크게 갖고 딱 준다니까. 저 되면 크게 나. 저 때는 주자 두 발 세 발 두 발 세 발. 네, 빠른 친구들은 맞습니다. 보기하고에서는 하나 잡고 안 잡고 해서 투수가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하니까 정확성이 좋네. 사실 캐치볼 많이 시킨 게 보여. 벌써 잡고 한번 벌써 이렇게 해버리니까 힘들다. 어깨 좋은 야수가 있으면 더 가중이 좋지. 나중에 던지는 거 잘 봐. 3번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드로우나 스피드나 제일 좋아. 던지는 거 한번 봐봐. 어깨 한번 봐봐. 어깨야. 제가 어깨가 제일 강하네. 저런 거 쳐보자. 다른 학교에 아무도 안 했다. 프로에서 하는 거지. 하고 있잖아. 외야 푸른 거 받을 때는 포스를 하는 거. 다 갖춰놨대, 코치들도. 언제 안 했는데, 원래. 야, 이거 잘 안 하다가 오늘 하네. 하던 대로. 움직임들이 지금 둔한데. 아니, 저거. 오늘 처음 하는 거. 두 번째 미는 거 알지? 오케이. 모르는 거. 리타. 좋아. 핸들이 여러 가지 해야 돼. 좋아. 눈치들이 빠르네. 하면서. 여기는 배터리 코치님이 있죠. 학교에 있는 거. 그 차이가 좀 있는 건가? 많이 있죠, 그래도. 진짜 크죠. 그럼 나중에 1학년 온도지는 봐. 배치볼 하는 거 봐도. 진짜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 야, 보수 운동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좋네. 뭐야. 야, 재욱이야. 제일 기분 좋아 보인다. 와, 너무 좋습니다, 애들. 박코치 기분 제일 좋아 보여. 캐쳐도 좋으니까. 캐쳐도 좋아. 태그야, 태그야.
그렇지, 투! 아! 오! 성공 비싸 없어! 오늘 재욱이 할 일이 없네. 오늘 없습니다, 할 일 오늘. 나 왔을 때 골반 운동하고 있는 거 보고 알아봤어, 지금. 야, 야, 골반 사용해봐. 골반 사용해봐. 대박, 그렇지. 오! 어, 좋아, 좋아. 어. 카이 타쿠야가 아니라 카이 타쿠야키래요. 타쿠야키 좋아해. 짬이래요, 짬. 다리, 다리, 다리로. 다리로. 오케이, 오케이. 카이 타쿠야. 오. 봐봐요. 여기서 시간 가지니까 공 엄청 잘 던지잖아. 캐쳐도 축제 분위기야. 그렇게 힘 모아야지, 평소에도. 좋다. 오. 야, 좋아. 어, 재밌네, 이거 보고 있으니까. 골프까지 해줘, 골프까지. 아니, 캐차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재밌게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치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일 셋 다 MC를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발 나가고, 코치는 목 나가고. 야, 마지막 캐차한테 더 집중하자. 마지막에 되지. 다리 움직여! 됐어! 아! 탔어. 어, 넥스, 좋아, 좋아, 좋아. 잡는 거 해봐. 뒤에 사용해, 뒤에. 준비 오케이. 오! 라이 성공! 나이스! 오케이, 헛도 오케이, 헛도 오케이! 헛! 오케이! 낮춰. 오케이. 오라. 오, 슛! 잡아줘야지! 시계! 뭐, 허수아비가. 야, 그거 계속 놓칠 바에 허수아비 갖다 놓지. 다 놓치고 오케이, 아닙니다. 오케이, 어디 있노? 거기. 오케이! 어, 콜도 좋고. 오! 이거를! 이야! 카이타코야키! 오늘 캐치 분위기 좋은데. 어, 카이타코야키! 너네가 좋아. 너네가 좋아! 유신고 치어리더 아니야, 치어리더. 유신고 치어리더. 코치는 치어리더가 돼야 돼. 오! 당연한 말씀. 오! 유신고 치어리더. 팀장, 치어리더 팀장. 야, 좋았다. 야, 준이 잘했다. 예. 코치 면 살렸다 오늘. 이 정도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서. 여유 있다고 하고 자꾸 투스텝 하지 마. 프로 가면 발 빠른 친구들 엄청 많아. 그냥 바로 원스텝 하는 게 제일 좋아. 투스텝 글러브 치면서 투스텝 해갖고 하면은 다 산다고 보면 돼. 바로 뛰어가서 원스텝으로 바로 던져야 돼. 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자꾸 턴에 던지면은 공도 다 빠지고 바로 못 가잖아. 어, 그래갖고 평소에 이쪽 타고는 이쪽이 떨어지는 거는 내가 아까처럼 방금 바로 질러가서 저기 베이스 위치를 내가 계속 연습 통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 뛰어가서 바로 던질 수 있다고. 이렇게 뛰어가면은 진짜 다 살아. 오! 타코야키! 야, 좀 야, 힘 빼는 게 더 잘 간다. 잠시만. 야, 일루수, 이쪽으로 가는 거 억지로 가다가 다 놓친다. 억지로 따라갈 필요 없어. 이렇게 가다가 놓친단 말이야. 공이 자꾸 도망가는데. 몸이 가든지, 눈이 가서 백핸드로 잡는 게 더 좋단 말이야. 일루수는 잡으면 투수 들어오잖아. 굳이 억지로 막으려고 가지 마. 예! 알겠지? 예! 자, 그래, 그렇게 안전하게만 딱 잡아. 그래, 억지로 가다가 만들려고 다 놓친다니까. 예! 오! 애들 잘하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직 2학년 애들인데. 지금 폰 거 봤는데 공 안 놓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텝도 엄청 잘해. 아, 코치님 진짜 안타코스 치네. 와, 오늘 코치님 욕심 부리네. 아, 맞다. 자꾸 바로 원 스텝 딱 하는 게. 잘한다 애들. 선로도 움직임 좋네.
잘 움직이지 않아. 팔 빠진다, 팔 빠진다. 오케이, 빠져. 전국대회 때 전력으로 몇 개 던지노? 전국대회 전력으로 안 던지잖아. 정확히 던지잖아. 카메라 있다고 세게 던지지 마. 보자, 보자, 보자. 일어나 보여줘봐. 야, 좋은데? 야, 좋아. 야. 와, 좋은데? 내야는 3루가 제일 좋고, 지금. 여기서도 괜찮은데? 3루가 몸이 좀 더 가볍고, 3루하고 센터가 좋네. 36번, 8번, 3번. 3명이 좀 잘할 것 같아. 샷! 팔 더 들어! 팔 자꾸 내려오면 이거 못 올린다! 계속 좀 편하게 던지려고 낮게 던지면 이거 안 올라가! 편하게 던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올려서 던지라고! 몸이 가볍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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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겠다, 던져, 던져. 팔 올려서 던져. 그쵸? 야, 유신고등학교 내년에 2025년 우승하는 거 아니야? 아, 야. 감사합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얘들아, 머리 딱 깎고, 눈빛이 다 다르잖아. 이게 전통인 거야, 좀 머리 이렇게. 여기는, 이 학교는 좀 빡빡 미는 게. 삭발하는 게 전통이래. 빡빡. 빡빡. 근데 저런 이제 고시행 가면 다 하셨잖아. 그게 이제 아마야고. 근데 뭐 요것도 다 그게 있어. 3학년들은 한 12부 정도 하고 1학년들은 한 3부에서 6부 정도. 맞지? 다 6mm. 다 6mm야? 야, 너는 그래도 6mm 자르다가 얘네들 머리 12mm 되잖아요. 엄청 검해 보이는데. 왁스 바른다니까 얘들. 요 앞머리 좀 세워가지고. 네. 3학년들은 일부러 할 때 요 앞에만 조금 남기거든. 살짝, 그럼 살짝, 왁스 살짝 네. 세워줘 이렇게 여기. 1학년들 109, 2학년들 막 3mm에서 6mm, 3학년들 1.2mm, 1.5mm. 그날은 그 기계가 다 있었어요. 바리깡 기계. 바리깡 기계. 감독님들 확인한다고 밀어요. 모자 벗으라고. 저는 별로 없어서 12mm 잘라도 티가 별로 안 나요. 회색, 그냥 회색. 15개만 해. 5개만 세 번씩만 쳐요. 지대가 이만큼 부풀어 올라가 있어요. 자, 소리 한번 지르고. 파이팅 하고! 흐려만! 그자! 와, 초보에 바로 괜찮다. 와, 갑자기 기분 좋아졌는데? 다 기가 막힌다. 아, 네. 여기서 좀 경쟁력이 꽤는데. 아, 좋다. 좋다. 방향 좋다. 방향. 와. 나이스 배지. 형이 딱 말씀하시던 그런 타고 가요. 오. 오. 지금 목표도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게 잘 맞을 때는 이게 두드려진다. 스윙이 이제 엄청 강계랑 다르잖아. 경향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 아, 기가 막힌다. 쳐. 그렇지. 아, 부드럽다. 머리 멋지, 해봐, 헤매 멋지만. 무서우니까. 좋았어. 초구. 정타가 안 되는데. 힘들었나? 친구. 힘이 좀 많았나? 와, 지금 같이 쳐야 돼. 예, 다섯 개, 열 개 중에 하나 잘 맞았어. 예, 1알. 아, 좋아. 나이스. 하이로 올라간다, 이제. 하이로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여기서 좀 더 세게 치려고 딱 늘려보니까 늘려버린다. 예, 그냥 니가 했으면 스윙도 탁 가야 되는데. 더 세게 치려고 여기서 한번 늘려버리니까 다 밀리는 거야. 예. 세게 치려고 하지 마.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80% 탕 쳐버리면 간다니까. 예. 더 세게 치려고 하다 힘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딱 그거야. 딱 요 정도만 치면 돼. 예. 욕심 부리지 마. 홈런 치려고 온 거 아니니까. 그래. 딱 이 정도 힘 좀 빼니까 타구 힐이 확 좋아지잖아. 예. 좋아.
나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형님, 형님, 나이스. 고맙습니다. 좀 힘 붙으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중심에 맞아야 하면 될 거 아이가? 힘 맞아야 삐익 하고 다다, 그죠? 힘 맞아 치가 없나? 없다. 초구, 초구. 형님, 보여줘봐. 뭐, 쇼땅 볼? 안 돼, 그럼 안 돼. 벌써 이따서 무한타잖아. 안 돼. 삼빵이잖아, 뭐. 내가 하는 행동 다 감독님, 내가 보이면 감독님도 다 보이는 거지. 아, 나이스. 좋았어. 타코야키. 타코야키. 그나마 얘가 좀 동승이. 예. 좀 숙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나마 예. 동승이. 맞히는 능력은 또 괜찮아서. 컨택 좋고. 예. 네. 힘 빠지네, 또. 어이. 공이 올 때까지 딱 기다렸다. 피차 옆으로, 라이트 앞으로. 예. 타율 탁 올라가야지. 예. 수비, 아까 수비 쳐도 돼. 예. 포수에 메리트 있다, 아이가. 예. 그럼 이게 맞다는 탁탁 해야죠. 아, 캐치들이 방어 약하네, 나랑 비슷하게. 캐치들이 다 수비 형이야. 그러니까. 다들 좀 약간. 오, 잘 됩니다. 오. 그래도 연습량이 많네. 연습량이 많아. 나, 뭔가 스윙이 빠르다. 오, 나이스. 잘 친다. 좋다, 타코야키. 그 세게 치려니까 그 세게 치려 하면 무조건 쇼고 땅볼이야. 상체를 쓰니까. 어, 네가 상체를 쓰면 이게 팔이 끄집어 당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땅볼이 나는 거야. 오. 딱 그래 치는 거야. 이거보다 좋은 타구가 어디 있냐? 2루타인데 그냥 발 빠르면 3루타고. 좋아. 그 피차 못 잡는다. 그 피차 잡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 유희관. 맞지? 유희관만 잡는다. 이상하게 잡더라. 못 잡아야 되는데. 유희가 왜 잡는지 아나? 여기서 던지고 준비할 시간이 있어. 맞아. 유희가 던지고 공 가는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 어? 좋아. 잘 친다, 애들. 네. 잘 배우고 있어. 형이 말 많이 안 하는 거는 감독님이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말 안 하면. 그렇게 연습해서 하면 돼. 가자! 차라리 말랐어도 이 손목이나 힘 쓰는 거는 얘가 좀 더 낫어. 그렇지. 스윙이 짧게. 있습니다. 타구 스피드가 얘가 훨씬 빠르잖아. 얘는 여기 붙여놓고 그냥 힘을 쓰는 네. 스윙이죠. 얘도 바깥쪽이 근데 조금 이게 그렇지. 이것만 그건 힘이 아직 없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좀 붙으면 되는데 얘네들 상황 되고 하면 공 짜게 본다. 네. 포인트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힘 쓰는 구간이 딱 공을 친다. 공이 말라도 네. 저래도 제일 멀리 칠 수 있는 이게 체중 좀 불고 하면 그럼 네. 오. 그 수비지 어디고? 원래는 세간 보는데 요즘 팔이 안 좋아서 오늘은 허스테스 판고 받았어. 근데 이제 달리기도 주력이 빨라서 1번이나 뭐 좀 역할을 좀 해야 돼. 잘 칠 것 같아. 수비도 네. 좋다. 도루는. 오. 뒤에서 쳐 타고 힘이 있네. 되게 진짜. 외야수들이 잡기 제일 어려운 타구를 치니까. 좋았어. 연습 계속 해. 어, 메이트 많이 하고. 오늘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어제 게임 때도 잘 쳤어. 브라보! 초구. 딱 초구 정확히 쳐라. 그 정확히 친 건가? 이거 누구 이렇게 치는 사람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폼이. 일본의 그. 그 낙가무라 이러신다. 아, 여기 세워가지고 이러고 있다. 낙가무라하고 이재영하고 섞어놨다. 이재영. 그러니까 애들도 프로의 선수를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 따라 하는 거지. 아, 네. 이재영이다, 이재영. 감독 입장에서 주자 1루에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치면 진짜 좋다. 네, 그럼 1루 되고. 1루, 1, 3루 되고 하면. 애들 뭐, 고등학교에서 몸좀 많이 못 오니 다 밀어칠 수 있는 나오면. 그래서 감독 좋습니다.
이쪽이 대응이 좀 되는 애들이 많아야 좀 팀 타율이나 개수가 좀 더 많이 늡니다. 뭐 150 나와도 요즘에 가운데는 다 치니까. 네. 네. 우리가 경기를 해봐도 홈런 치는 팀이 있어. 스윙하는 애들. 네. 그 애들은 유일한 나오면 다 땅벌이야. 네. 다 채워. 근데 밀어 치는 애들 많은 팀들은 점수 다 네. 너무 점수 많이 낸다니까. 얘 중학교 잘했겠다. 공 때리는 맛을 안다. 멀리 치는 스타일.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아무래도 좀 밀리는 느낌이 나는데 얘 알배 쳤으면 중학교에서 잘 쳤을 것 같아. 그냥 공 눌리는 게 하니까 나무 차이 얼마 안 됐어. 우리도 나무 처음 잡았을 때 힘들었어. 네. 아 진짜 기계다 기계 피싱. 아 코치님 좋습니다. 아 진짜 연습되게 던져준다. 아 저런 것도 진짜 좋은 건다. 복이다. 감독 복이다 이거. 스윙이 좋다. 감독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 스윙을 힘을 쓸 줄 알고 컨택할 줄 알고. 홍창기 왔다. 홍창기. 뭐 땅창기가 땅창기 뭐 땅볼만 치는데. 어? 야 하나 두 개 땅볼 치으면 아 이번에는 좀 웨어프라이 치나 뭐 라인드라이브 쳐봐야겠다 생각 안 하나? 주구장창 세간 땅볼 네 개가? 뭐야 사빵이면 대타 썼는데 뭐 다음 경기 못 나간다니까 뭐 아유 라인업 하나 나왔네 좀 더 너무 앞에다 좀 더 불러들여 발도 빠르게 생겨 줄로 쳐 밀려 쳐 글로 치지 말고 숏쪽으로 쳐봐 숏쪽으로 그래 치야 니는 타율 올라간다 매일 세간 땅볼 치면 아무리 빨라도 세간 땅볼 치고 한 터치는 없잖아 여기까지 와야 돼, 요거 와. 베이스 위에 오면 쳐. 잘 치지 말고, 밀어 치지 말고, 그냥 뒤에 오면 쳐봐. 그래. 좀 더, 그것도 빨라. 아, 방금 좋았다. 아, 이봐라, 바깥쪽인데 주 땡기하고 병살사 치뽀 뭐야, 뭐. 한 개 더 없다, 끝. 야, 병살사 치가 끝났는데 뭘 또 땡기도 하나 더 칠라노? 다음 경기 때 쳐. 마지막 쪽입니다. 아, 그건 좀 빨랐다, 잉? 그렇지. 아, 잘 친다. 배드 잘 친다. 포인트가 잡혀있다. 스윙도 빠르고. 빨랐다. 아이고야, 잘 친다. 스윙이 빠르다. 힘도 좋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구간에서 힘 주는 게 탁 타니까 멀리 간다. 타구도 빠르고, 타구도 빠르고. 뒤에 딱 와있네. 어, 일단 코치님 배팅볼 죽입니다. 그거 맞다. 좀 밀려 버린다 지금. 요게 스윙이 떠서 지금 좋아. 스윙은 좋은데 여기서 들어 버리니까 좀 힘이 없이 간다. 여기서 한 번 더 눌려줘야 돼. 그 타구가 가야 되는데 지금 들려 버린다 이거. 스윙이 조금만 더 가면 더 좋겠다. 더 이게 좀 눌려 버리면 안 탄다. 들어 버리면 아깝다 이거. 타이밍도 좋고. 지금도 좀 들린 건. 네, 스윙이 좀 들린 거. 이 우리가 맞는 포인트 구간이 나잖아. 힘 주는 구간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이렇게 들어도 괜찮은데 맞을 때 들려 버리니까 힘이 좀 아까워. 지금 타구 힘이 좀 없어 보이잖아. 내가 봐도. 그게 더 나아. 조금 몇 키였지만 그게 더 나아. 그게 미세한 차이야. 약간 네가 포인트를 좀 뒤에 오고 힘을 쓰는 구간에 치니까 좀 힘이 이제 타구가 좀 빨라지는데 너무 앞에서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힘쓰는 구간이 약해지잖아 그리고 힘이 없으면 잡힌다 뒤에서 힘쓰는 구간을 힘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타고 힘도 더 강해진단 말이야 그렇지 좋아 맞고 드는 거는 확실히 원래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다 잘 치네, 요것들. 좋다. 좋다, 좋다. 뭐 메이저리그 누가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이 팀에서 지금 딱 3명이 눈에 들어와. 중견수, 주장하고 3루수, 유격수인데. 봐라. 아이고야, 잘 친다. 어깨가, 제가 어깨가 제일 강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보자. 일어나 보여줘봐. 야, 좋은데? 야, 좋아. 야. 와, 좋은데? 와, 초보에 바로 괜찮다. 와, 갑자기 기분 좋아졌는데? 다 기가 막힌다. 몸이 가볍다. 와와. 근데 힘이나 움직이는 거 봤을 때 나는 그냥 뭐 중견수하고 3루수? 중견수, 유격수, 3루수 중에 두 명이 있을 것 같아. 어, 맞습니다. 네. 세 명 중에 두 명. 네. 센터는 확실한 것 같고 유격수하고 3루수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네, 3루수랑 중견수 많이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유격수는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유격수 보니까 확실히 유격수는 많이 진짜 오늘 좋죠. 네, 방망이도 그렇고. 네, 오늘 첫 조에 친구 쳤는데 정확성도 많이 좋아지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여름부터 조금 이제 보완해서 하는데 금방 또 좋은 걸 찾아가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움직임이 확실히 남달랐던 것 같아. 중견수가 배팅 치는 거나 뛰는 거나 어깨 이게 보통 오토리를 하잖아. 다 좋은 것 같아. 조금 아쉽다면 좀 작지. 지가 이제 그걸 이기내려고 웨이트나 이런 거 많이 해놓으니까 스윙 스피드가 엄청 빨라. 혜성이 같이 거의 혜성이 스타일. 제 웨이트 많이 했습니다. 손목 네. 보면 힘이 자기가 이게 작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해놓은 거야.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거야, 애들이. 스피드라든지 힘을 길러놓은 거잖아. 그래서 멋있는 거야. 아, 오늘 고생했습니다. 오늘 보는데 흐뭇했습니다. 아, 흐뭇했고. 이 방송 찍으면서 오늘 말 제일 작게 한 것 같아요. 너희가 훈련량도 많고 운동을 많이 해놓은 게 보였기 때문에 뭐 화도 많이 안 낸 것 같고 좀 기분 좋게 운동하는 걸 본 것 같아. 진짜 너희가 이제 1, 2학년이기 때문에 진짜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 내년 1월, 2월까지 진짜 소중한 시간이야. 조금 더 놀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지만 이번 겨울 잘 넘겨야지 내년에 좋은 성적이 난단 말이야. 좀 더 자기 개발, 내가 뭘 어떤 걸 더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잘 채워서 내년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계 준비를 잘 한다면 내년에 분명히 좋은 성적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똑같이 말했더니 운동하는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다들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으니까 다들 화이팅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너 주장이야? 네. 자, 스윙해. 근데 네, 스윙이 제일 좋더라. 좀 무거운 방망이도 스윙도 해보고 가벼운 것도 해보고 자기 방망이 또 찾아가는 거니까. 자,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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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네. 멀리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너무 애들 잘 가르쳐놨어. 아닙니다. 감독님 코치 믿고 잘해라. 진짜 감독님 코치 너무 잘 가르쳤네. 화신이 좋더라. 알겠지? 네. 고생해라. 네. 사진 한번 찍자 같이.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